자, 자기양자수의 경우는 보세요. 부양자수가 결정됐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 자기양자수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값이래요. 그러니까 이 오비탈이 공간상의 어떤 확률이잖아요. 얘가 공간상에서 어떤 형태로 놓여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숫자가 바로 자기양자수래요.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small, 그러니까 m, 아래첨자 l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 이 사이의 값을 갖게 된대요. 자,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역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기 양자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자, 봅시다.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주양자수가 1일 때 부양자수 차 얼마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연습했는데, 그쵸? 0 한 가지밖에 못 가져요. 2일 때는 0과 1 두 가지 가질 수 있지요. 자, 우리 지금 아까 배운 부양자수까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자기양자수 합시다. 어떻게 따지면 될까?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부양자수가 지금 0이에요. 그럼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가 0일 때는 자기양자수는 뭐만 가능해요? 오케이, 0 한 가지만 가능하죠. 되나? 그 다음, 부양자수가 0이에요. 마찬가지 0 한 가지만 가능하죠. 이번엔 부양자수가 1이다?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뭐뭐뭐 가능해요? 그치,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럼 부양자수가 0인 건 무슨 오비탈? S오비탈. 얘 역시 S오비탈. 얘는 무슨 오비탈? P오비탈. 이렇게. 이게 뜻하는 건 곧 무슨 얘기일까? S오비탈, P오비탈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숫자들에 의하면 S오비탈은 오로지 방향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P오비탈은요. 자기양자수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개가 나왔죠. 그 얘기는 P오비탈의 생김새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생김새 똑같은 애들이 방향 다르게 몇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S오비탈은 한 개가 한 세트구나. S오비탈은 한 개가 한 세트구나. 하지만 P오비탈은 방향 다른 세 개가 한 세트구나. 이 뜻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 양자수라는 건 뭐냐면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값이고 자, 이렇게 숫자가 결정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선생님 정말 좋은데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